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곳은 영주댐 속의 용철루 출렁다리입니다. 차천 밖으로 영주호의 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있군요. 영주댐에 도착한 후 곧장 용마루 공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곳이지만 다른 산악회라 장소가 겹쳤네요. 영주댐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다목적 댐입니다. 낙동강 유역의 수질 개선과 용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댐 완공으로 담수를 하자 산봉우리들이 육지 속의 섬이 되었지요. 용마루 공원으로 가려면 우선 아찔한 용철루 출렁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첫 번째 출렁다리는 용미교이며 아치형 보행교로 길이 75m입니다. 생각보다 흔들리지는 않지만 영주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공원 산책로는 용미교를 지나 용두교로 이어집니다. 용의 머리라는 두 번째 출렁다리인 용두교의 웅장한 모습입니다. 현수교 형식 보행교이고 길이가 150m, 폭 3.7m입니다. 영주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로 흔들림이 상당히 느껴지네요. 댐 일대 풍광이 아름답고 푸른 물빛은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용두교를 건너면 입구에 영주호 용마루공원투 안내도가 나옵니다. 수변을 따라 데크로드가 놓여있어 편안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평운역사까지 900여 미터 평지길을 자연을 벗삼아 다녀볼 수 있지요. 용마루공원 중간쯤에 이르면 휴게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비석 두 개에는 수몰 지역의 주민 이름이 새겨져 있군요. 포근한 고향을 떠나간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용마루 공원 탐방을 기념하는 인증샷을 남겨봅니다. 누구나 거닐 수 있는 편안한 길이기에 찾아온 탐방객도 많습니다.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답니다. 이곳의 지형을 나타낸 메모리얼 조형물이 있네요. 어느새 산책로 종점인 평운역사에 도착했습니다. 수몰된 평운역사를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육지 속의 섬 용마루 공원 일대는 레저 단지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이 일대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돌아갈 때는 소나무 숲길을 이용하여 전망대로 가보았습니다. 솔잎이 쌓인 오솔길을 걸으니 기분은 한결 상쾌합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전망대까지 2-300m 거리라 부담이 없답니다. 이 일대에서는 최고봉인 곳에 전망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마루 공원 전망대에 올라가면 어떤 조망이 펼쳐질까요? 나뭇가지가 시야를 가리기는 하지만 볼만한 경치임은 분명합니다. 가파른 계단길을 내려가려니 미끄러질까봐 염려가 되는군요. 용마루 공원에서 다시 담아보는 용철루 출렁다리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아름다운 곳이란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에서 용마루 공원을 한 바퀴 돌면 2.4km 거리입니다. 부담 없는 코스이기에 발걸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용두교에서 나와 장미터널을 지나갑니다. 장미꽃은 흔적도 없지만
장미가 만발한 터널을 상상해 봅니다. 다시 용미교를 건너니 산행도 거의 끝난 셈입니다. 구간이 비교적 짧아 누구나 산책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에 왔을 때는 이미 뒤풀이 잔치가 한창입니다. 우와, 사람의 발전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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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의 힘찬 건배사와 함께 오늘 일과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철로 출렁다리는 몇 번을 찾아와도 지겹지는 않겠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